재물선, 태양선 다 필요 없다. 말년에 운수 대통할 손금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지만 손금과 간상은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변하게 됩니다. 특히 생활 환경에 따라 깊어지거나 옅어지는 손금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손금이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인생이 펴게 될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재물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선. 여자는 무슨 손, 남자는 무슨 손을 봐야 한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가까운 미래를 보고 싶다면은 오른손을 보시고, 내가 타고난 운명인 선천운을 보고 싶다면 왼손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6월, 7월 그리고 개묘년의 하반기 운이 궁금하니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손금 중에 새로 3대선을 살펴보면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목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금은 이 세대 궁합도 중요한데요. 이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로로 곱게 뻗은 선 중에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재물선입니다. 이 재물선은 깊고 진할수록, 한마디로 손금이 강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 재물선이 깊은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하신다면 옆 사람의 재물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손금이 상대적으로 더 진하다면 내가 쟤보다는 더 돈을 만지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물선이 정말로 약한 사람은 중간중간 끊어지고 혹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흐릿합니다. 제가 재물선 이치를 말씀을 드렸을 때 단박에 찾으셨다면 그리 나쁜 재물선은 아닙니다. 혹시 재물선을 못 찾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 흐릿해서 거짓골을 못 면하겠구나 싶을 정도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3대선의 이 궁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명선. 새로 3대선 가운데에 가장 수직으로 세워진 선. 이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느 쪽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치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릅니다. 손바닥 아래 중지를 향해 뻗은 손인데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운명선이 있고 뚜렷하다라면 재물선이 약해도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돈이 들어올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재물선이 흐릿하셔도 운명선만 강하면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 이 태양선. 자, 나는 재물선도 없고 운명선도 약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좌절하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해 보십시오. 말년에 운수 대통할 손금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태양선은 아주 희귀한 선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노력이 말년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냥 내가 사업하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성공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에게서 태양선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을 때 보이지 않고 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태양선이기도 하죠. 태양선의 이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보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쪽으로 올라가는 손금을 태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손바닥 중앙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향하는 선이 있다면 한 것만큼 받아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부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만족스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시작되는 선은 보통 부모님이 잘 살았을 경우에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을 물려받아 대체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란 사람들의 손이 이 손바닥 밑에서부터 이렇게 태양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있는 집 자식의 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정선 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손금이 제일 좋은데요. 노후 대책이 모두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연금, 보험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말년이 안정되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런 손금은 평소에도 덕을 많이 베푸는데요. 젊은 시절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 말년에 복이 되어 돌아오는 손금입니다. 네 번째, 건강선입니다. 혹시 재물선도 없고 운명선도 약하고 태양선도 없는 분 계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하기만 하면 큰 지출은 막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장수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엄지와 검지 손가락 중간에 생명선이 시작됐다면 장수할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받고 활동적인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서 뻗쳐나간 생명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타고나기를 건강이 태어난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선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좀 내려와 있거나 치우쳤다면 건강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격은 대체로 소극적이고 겁도 좀 많은 편이고요. 사는 내내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쉽게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찰색. 이 찰색은 손의 색깔을 뜻하는 겁니다. 이 찰색은 자주 변하는 요소인데요. 이 색깔을 운운을 하기 전에 살결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꼭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천적으로 손이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려심은 적은 편입니다.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현실적이고 감성보다는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타인을 서운하게 만드는 일이 잦은 편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손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찰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손이 차면 마음이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손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합니다. 손이 찬 사람은 정을 주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고 냉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손이 따뜻하게 유지하고 손이 거칠다면 보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원래 손이 차던 사람이 언제부터 따뜻하더라 싶으시면 체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이 전보다 유해지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움을 청해도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늘렸으니 이것이 태양선만큼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